맛있는 요리로 왔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통일을 할 거라고. 누군가는 흥겨운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거리에서 형식 없는 춤을 추기도 하죠. 각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이 만든 평화 챌린지 영상.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토록 소중한 자리에 모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것은 뭘 하냐면은 회담 대표들이 회담을 가기 전에 이렇게 남쪽 대표, 북측 대표 해가지고 모의로 연습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작전을 다 가다듬고 전략을 짜고 그러고 이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데 이제 모신 거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6월 통일부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평화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저 장도연도 남북 평화, 세계 평화,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화야 와라! 정치인, 연예인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를 표현했는데요. 약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500명 이상이 응모했고 모두 앞에 2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평화 챌린지 심사단의 심사숙고 끝에 10팀의 수상작을 선정,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도 전하고 거기에 수상의 영광도 얻은 사람들. 정말 기분이 남다르겠죠? 사실 저희가 무심코 지나치는 뜻깊은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제 여기 평화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면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더 평화라는 의지에 목소리를 좀 같이 모으고 의지를 같이 한다면 또 한 번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제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남북 민간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한 이렇게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평화를 표현한 영상. 그럼 지금부터 평화 챌린지 수상작을 살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끊임없는 두드림입니다. 평화로 향하는 두드림. 대상 수상작은 두드림. 평화는 끊임없는 두드림입니다가 차지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평화를 위해 이루어온 정책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평화와 긴장이 오가는 남북의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력입니다. 다시 닫혀도 또 다시 두드리는 것. 평화는 끊임없는 두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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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남남 홍영 박통통 김팡팡 짝꿍입니다. 탈북민이 참여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예용 씨 부부는 평화 한반도에 대한 열망을 평화 챌린지 오행시와 코믹스러운 랩으로 표현했는데요. 나만으로 와서 짝꿍을 짝꿍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요렇게 행복하게 산지 온 11년. 시상식에서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고백하기도 했죠.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함경북도 김책시 출신인데 지금 한국에 온 지 18년 됐고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원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열의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났고 동시대에 사는 분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평화 통일 물려줘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가 함께 참여한 팀은 또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춤솜씨를 보여준 작품 남남북녀는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춤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흥겨운 음악과 댄스로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부부는 공연 예술가인 파핀 준호와 배우 권영미 씨입니다. 편안한 주제로 춤이라고 하는 편안한 주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좀 남부 평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 평화 챌린지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세대 불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는 건데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영상 제작이 일반화되어 있는 요즘. 스스로 평화 영상의 주제를 만들고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평화 챌린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멀리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리 삶 속에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느끼면서 그리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이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이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평화가 우리에게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늘 그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료로 삼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개성 있는 표현이 가득했던 평화 챌린지. 많은 사람이 외치는 한반도 평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